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김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통통 튀는 박통통. 네, 박예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할 거냐면요. 좀 네. 러블러블한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 그렇습니까? 사실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네. 기둥도 안 해주고. 기둥도 안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다 있는 첫사랑도 저만 없는 거 빤히 알거든요, 저는. 네. 진짜. 헌신짝도 짝이 되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러브 스토리를 가져오기 전에, 자. 대표님은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나는 정말 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이 좋은 날이면 어떤 좋은 날? 아니 이제 안 좋아요. 아니 예? 러브 스토리? 아니 아니 그 러브 스토리 말고 러브 스토리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삶이 어때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아, 그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 정신이 왔다리 갔다 하는 어떤 분들께서는 북한이 그 정도로 못 살아 막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못 사냐고? 아, 그 안 살아봐서 그러겠지. 나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보게 되면 빨강이들을 추구하는 그런 막 대학생들, 새파란 우리 조국의 새싹들이 막 아주 김정은 찬양단입니다 하면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든 모르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많이 매체에 알려졌는데 그들도 그걸 볼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근데, 정도로 이제 뭐 김정은까지 찬양한다는 정도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영수는 어떤 영수이고 또 그 나라에 살던 탈북민들이라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 거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쪽에서도 뭐 이단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사상적인 것으로 본다고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념 뭐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아니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처럼 예를 들면 이제 그 친구들 말고 그 전에 한국에 왜 주사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잔재들이 지금 있다고 하고 근데 그 사상만 따지고 봤을 때 그럴듯하니까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북에서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 사람들 어떤 때는 여기는 그런 주사파 세력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사상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거는 얼마든지 누구의 사상이든 자기한테 맞는 것 같고 자기 가치관하고 맞아떨어지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토피아는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사는데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 북한에서도 했댔어요? 아니. 아니. 싱글로 왔지. 뭐 어떤 싱글로 왔대. 그래도 거기 순결한 상태로 왔습니다. 이렇게 나라네요. 아, 그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 불결한 상태로 왔구나. 이래도. 저도 순결한 상태로 왔습니다. 혹시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나요? 우리 남편도 모르는 첫사랑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해줘요, 빨리. 하, 아, 싫은데. 근데 첫사랑이 도대체 어떤 게 첫사랑이에요? 몰라, 나도. 너무 웃기다. 아니,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첫사랑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떤 게 첫사랑인지 솔직히 저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혼합반이었어요. 아, 진짜 나. 어떻게 진나씨 다닐 때도 혼합반이었어요? 혼합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합반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다닐 때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여중이었어요. 여중 남중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 합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혼합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민학교 다닐 때부터 다 같은 그 비슷한 학교에 다녔던 애들이 남중 여중으로만 갈라졌던 것 뿐이에요. 근데 다시 이렇게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학교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을 거 아니에요. 재미있고. 네네네. 그런데 아,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인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거야 바로. 그래서 그거야.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순서들에 해가지고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뭐요? 사랑해. 아니 또 콩순이에요. 우리 콩순. 오, 야 얘 또 이거 가지고 또. 아니 나 남자야 지금 남자 대학으로. 나 인기 좋다니까 사랑해. 사랑해. 아 근데.
1, 2, 3조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1조는 당연히 제일 공부 잘하는 팀 이렇게 해서 계속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당연히 1조였겠죠. 근데 그러면 1조에는 공부 잘하는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남자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웃기는 게 있잖아요. 저만 정문에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그 학교에 그 창문들에 이 남자애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퀸카였구나 퀸카. 아, 일정 이렇지 한국말로 하면. 아니 나만 나타나면 왜 다 그게 창문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여기서 제 별명을 얘기 못하겠습니다. 별명 나한테도 다른 여학생들한테 한 개도 없는 별명을 나한테는 한 10개 몇 개를 붙여놓고 저만 나타나면 자꾸 그 별명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다. 아니 지금 창문이 활짝 열려져도 된 게 난 우리 학교 애들은 창문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창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뭐 통일되면 여러분 다 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 정문 말고 뒷문이 있어요. 뒷문도 없고 뒷문이 아니고 뒤에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뒤로 저거 뭐예요 등교를 했겠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놈이 또 한두 놈이 나를 봤잖아? 그러면 또 뒤쪽에 있는 창문 쪽으로 와가지고 저 별명 부르면서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근데 놀려대고 나를 하나만 해주세요. 별명 뭐였어요? 아 싫어 안 아, 왜 하세요. 열 개 중에 하나 말해야지. 뭐, 뭐, 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응. 아, 안 되는데 개월이라고 그러니까 개월향이라고 옛날에 예, 역사에 그 유명한 고구려, 근데 그 이름을 저한테 붙였다기보다는 제 이름이랑 조금 비슷해요. 제 본명은 누구도 모르니까 오픈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놀려대는데 아무리 놀려대도 저는 또 저대로 한 두세 명은 있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사랑 얘기하니까 어느 한 남자한테 내가 꽂혀가지고 뭐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 아니 뭐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뭐 자유주의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셨네 뭐. 아 이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아, 그래도 남자 여자 아 아무러나 아니 그런 거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아예 건조해요. 어, 참 신기하네. 네, 저는 뭐 이제도 그렇지만 뭐 건조해. 네, 아예 건조하거든요. 남자에 대해서 그때 우리 학급 애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진짜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말로 하면 썸 타는 그러니까 살짝 막 이런 거나 있었지. 그런데 웬일이야? 내가 학교 졸업할 때쯤에 들었는데 나는 그때 남자 여자 잔다는 개념도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렇게 잔 애들에 대해서 잤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어. 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 그냥 이렇게 하고 잔 줄 알았지. 어, 뭐 그렇지. 어, 저 잔다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 저기 응?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런데 발그라져가지고 저 찌질한 게 그거. 근데 우리는 뭐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자는 게 뭔지 어쩐지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 어, 내 좋아하나 봐 하면서 뭐 그냥 이런 정도? 어머 나는 언제면 콩닥콩닥 뛸까? 난 애를 둘이 낳았는데도 아직 처녀예요. 애둘 낳았는데 처녀네. 근데 있잖아요. 응. 콩닥콩닥 뛰어보질 않아가지고 난 모르겠어. 사실은 내가 말을 그 재밌게 하느라 콩닥콩닥 뛰었다 그러지 그냥 약간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야릇한 감정? 어, 애매한 이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왜 있잖아 이렇게 주목받으면 좋은 것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앞을 가로막고 막 그냥 말 시키는 그 남자애들. 그냥 내가 봐도 반할 것 같아. 이게 오목조목 여기 박힌 게요. 되게 진짜라니까. 막 어머 어찌 이런가?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학교 졸업을 앞두고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만 가면 되는데 홀라당제 담임선생님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아씨. 그래서 그 고소하는 사건 때문에 대학교 가는 거 물 건너가고 학교 발칵 뒤집히고 예 그래서 졸업 근데 왜 고소했어요? 뇌물 받아 학생들 성적 고쳐주고 이고 있어가지고 어, 저는 그 영화 그 교육 참된 교육자의 모습 막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렇죠. 어, 선생님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학생들을 위해서 당가 수령이 바라는 대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들은 우리 담임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선생들은 다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내 담임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임수경 씨 왔다 갔다 나오면 내 박지원 이런 것들을 몇백만 원 하는 걸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쌓여져 있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적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 최우등 예를 들어 어쩜 만점이면 공부 못하는데 성적 고쳐 어쩜 만점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북한식으로 말하면 떡대가리도 못하는데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면
의사가 사람을 죽이지 않겠냐? 교육자는 뭘 가르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림수경 씨를 아예 싫어하겠구만요. 통일이 꼭 림수경이라고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때는 우리는 다 열광했지만, 예, 그렇죠. 지금 여기 와서는 다르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간 데가 상업관리소라는 상업관리소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연애는 연애 연자도 모르고 살았죠. 어머, 그러다가 남선호 아새끼한테 걸려들었습니까? 여기 와서도 걸려든 게 죄송합니다. 걸려들었다는 말이 맞긴 하네. 대표님 내 그 남군님께서 이걸 보시거들랑 제 그냥 입을 그냥 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나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예, 남한에 와서도 사실은 진짜 동그랗게 사느라고 아주 그냥 여기서 선바라 저 선바라 막 그 우리 고향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좋겠다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저기 하는데 좋겠다. 왜 좋아요? 난 이제 애가 둘씩이나 따라들으니까 선바라는 놈도 없어요. 뭘 또 선보려고? 왜냐면 그 김수미 쌤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남편이랑 알콩달콩 지내냐? 그러니까 뭔 남편이야? 난 내가 허구나를 그냥 막 26살부터 이게 막 허벅지를 꼬집어 때 그 왜 꼬집어요? 내 그래서 또 나는 진짜 그렇게 살 수 없지. 그래요. 당연하지. 만나면 되지. 아유, 지금 말이 그렇지. 진짜라니까 내가. 아이고, 대했습니다. 이야, 지금 난 다 이러다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 북한에서의 사랑은 또 그랬군요. 정말 우리 때는 근데 달랐습니다. 이제 터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곧게 사시고. 그렇지. 진짜 바르게 살았죠. 네. 진짜 동그랗게 살았습니다. 아, 지금 뭐 무슨 퀸카 정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진짜 우리 학급 애들은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문을 창문을 다 꽁꽁 닫아버렸어요. 맞을까봐? 아유. 왜냐면요. 되게 저는요. 저희 학급이 4층이었어요. 4층. 그러면 그걸요. 4층을 이만한 그 배수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문 닫을만 하네. 저는 정문으로 항상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집에서 바로 이렇게 상점 앞에 이렇게 탁 넘어가면 바로 이제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학교가 너무 이제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담을 훌렁 뛰어넘고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되거나 이제 남북교류 되어져서 어제 만나면 야, 내 사실은 그때 너를 좋아했는데 이런 남자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남자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의 원래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응. 아,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봤을 때 드라마 보면서 제 이상형이 원래 이병헌이었거든요. 예,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그 지금 남편하고 연애를 할 때 그 이상형 이병헌 얘기를 했더니 그 후에 이병헌만 나오면 자꾸 욕하더라고. 바람둥이 같은 어머, 질투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게 일단은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남자에 대한 상에 대해서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젠틀하고 매너가 있고 멋있고. 뭘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 그랬어요. 왜냐면은 북한의 남자들도 멀쩡한 애들 많아요. 아, 뭐, 그 진짜 멀쩡해요. 그 누구냐면 홍길동을 비롯해서 뭐 최창수라던가 아니면 그 리익승이라던가 이런 명배우들, 명품 배우들이죠. 그렇지, 그렇지. 집에 인동무가 그때 그랬단 말이오. 그렇게 좀 말을 한다고. 제가 성대모사를 조금 해요. 그러게. 예, 좀 조금 하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남자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면을 다 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또 아주 다 그래도 달려 있어가지고. 그 정말 연예인들을 내놓고 북한도 연예인들은 멀쩡해. 근데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멀쩡해요? 멀쩡하지 않아. 근데도요, 북한은 다 지짝이 있어요. 헌신짝도 짝이고 진짜 배추가 남아 돌아가면 무가 와서 붙고 무가 남아 돌아가면 배추가 와서 붙고 진짜.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본. 배추가 여자고 무가 남자예요. 한국은 총각 그 자체에서 나는 왜? 40살 넘었대요. 총각이래. 아. 나 그래서 이거 보고 이랬어요, 내가. 야, 통일 빨리 해. 그렇지. 이 남조선의 멀쩡한 총각들 싹 다 북조선으로 보내. 창가부터 보내주잖아. 막 그랬어요. 그럼 북한 남성으로 어쩌라고. 북한에 여자 많잖아요, 어차피. 여자 더 많은가? 그렇죠, 많죠. 그래서
난 그걸 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남만 남자들이 그런 멀쩡한 멀쩡한데 이게 40 지나도록 장가를 오, 40살인데 나 그래서 진짜 진짜 놀랐어. 지금 진아 씨가 16년도에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이 17년도에 여기 들어왔어요. 아, 17년도. 그러니까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왔던 2002년도만 해도 이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혼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미혼주의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면서 결혼하는 연령대가 자꾸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지. 저희 때만 해도 30대 있잖아요. 저희 때라는 게 뭐냐면 내가 2002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낼 때만 해도 30대면 나이가 많다 그랬는데 지금은 40 훅 넘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좋은 세월이 우리랑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날래날래 그래도 결혼을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남북이 통일은 저는 너무 막 버겁고 그렇긴 해요. 어떻게 막막해요. 그렇지. 다른 게 너무 그리움이라는 건 그냥 저 한강 건너편에다 놓고 그냥 맨날 이렇게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지 뭐. 그렇지만 아이고. 예. 정말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나와가지고 그냥 남조선에 있는 요 호라비들 북조선에 있는 과부들 싹다 갖다 붙여주는데 통일 중매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해봐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되길 저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 여정의 귀한 하나의 싹이 텄네요. 네. 정말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게 뭐 통일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라고 배웠지만 그 통일로 가는 그 여정은 왜 이리 더 험난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날 만큼이나 까마득해졌습니다. 저도 불과 나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내 삶에 치워서 행복한 만큼 그 망각도 또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정말 웃고 떠들고 막 말은 많이 하지만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남자라면 내가 여자로서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부린가. 아, 저 예영 동지 봤을 때 제가 여자로서 어떻습니까? 내 이상형 아닌데요. 그래 빨리 그래. 그러면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통일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성 안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